판다는 중국에서 임대 형식으로 보내는 거지. 임대로 간판 따라 새끼를 가도 소유권은 중국에 있겠지. 그래서 우리 푸바오는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2024년에 중국으로 결혼하러 갈려던. 그를 보며 한숨 쉬는 유비 뒤에서 누군가 왜 싸울 생각 안 하고 한숨만 쉬냐 버라길래 뒤를 돌아봤더니 영웅은 영웅을 알아보는 법. 마지막에 장비랑 술 한잔 하는데 수영기 사내가 나타나고 눈빛 교환하니 역시 영웅은 영웅을 알아보는 법. 세 명은 복수가 나무 아래에서 의형제를 맺지. 병사 500명을 모아 의병대를 만들고 동탁이란 자가 황건적에게 쫓기길래 구해줬더니 고맙다고 말하려다 위가 짓버잡인 거 알고 태세 전환. 동탁은 보려고 자꾸 황제를 꼭두각시로 만들고 사람들은 그런 동탁을 당연히 싫어하고 조소가 반동탁 연합군을 만드는데 유비사면제도 거기 가입하진. 동탁군의 화웅이란 장수가 반동탁 연합군 내게 1대1로 싸우자고 제안. 관우가 나서서 조조가 술 한잔 알아주고 갔다 와서 먹겠다고 하고 황국을 들고 와서 술을 먹는데 술잔은 아직 식지 않았냐. 찾아가는데 갈 때마다 항상 부재 중 세 번째로 찾아가니 겨우 맞춰. 예비의 눈물 줄 시전으로 공명을 감동시키고 스카우 성공. 둘이 맘이 잘 맞아 잠도 같이 자는 게 불만난 물고기. 소조는 유비가 더 크기 전에 소지로 유비가 있는 영주로 찾으러 가. 이리 바스러네 백성들 모두 유비를 따라 가. 빨리 도망치라 말 백성을 버려야 한다 말하는데 유비는 백성은 날 버려도 되지만 난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 조용히 싸우다 유비의 둘째 부인과 유비 아들이야 보여 찾으러 온자 조조 지령에 들어가 조용은 클스듯 조조는 찾고 미부인 찾고 보니 부상 입어서 오늘만 데려가라며 물로 뛰어내려. 조자룡 눈물 머금고 유비군 복귀. 아들을 땅에 던지며 이렇게 말을 하지. 못난 아들 놈 때문에 너를 잃을 뻔했다. 조자룡과 부하 장수들 모두 감동받지. 장비는 저학교에서 서는 명령으로 조조의 대군을 막기 위해 말꼬리에 빗자루 달고 문제를 켜. 장비는 조조가 내게 나랑 맞짱뜰 사람 있냐고 평생 빼기. 조조는 무지를 보고 함정이라 생각해 퇴각하지. 수 있냐 묻고 제 갈량은 3일이면 된다고 3일째 되는 날에 뵈며 저기 짚을 싣고 조조군한테 가서 북을 치지. 조조군은 안개 때문에 잘 안 보여서 냅다 화살 쏘고 배는 곳은 도치가 되며 화살을 얻고 쥐는 제 갈량을 믿게 되고 불러 조지기로 서로 합의. 조조군의 스파이가 성군의 책사였던 방통을 스카우트해서 데려오고 방통은 조조에게 배말비를 해결하려면 백길이 연결하면 된다 말해주지. 성군의 늙은 장수 황기는 어린 주랑 싸우다 곤장 백대 맛보게 조조한테 편지로 백옥씩 싣고 투항한다니 조조는 기뻐하지. 주유는 휘날리는 깃발을 보고 기절하지. 동남풍이 불어야 조조군한테 불이 번지는데 북서풍이 불고 제갈량이 주유한테 동남풍으로 바꿔준다고 기도 메타에 들어가지. 진짜 동남풍으로 바뀌지. 주유는 제갈량이 무서워지지. 동맹 끝나면 적이 될 거니까 죽이려 했지. 하지만 공명은 이미 예측하고 튀었지. 관계는 예상대로 조조에게 항복하러 가는데 갑자기 배불을 붙여 조조군 배번지.
솔직히 사실 권장을 맞은 건 조절을 속이기 위해 맞은 거지. 조조는 방통말을 듣고 배를 묶어뒀기 때문에 도망치지 못하고 그대로 물이 났었지. 사실 방통도 조조를 속인 거지. 유비는 다시 엄지 땅을 되찾고 조조 유비 손번이 스스로 왕에 오르고 위초구 삼국시대가 열리지. 손번이 자신의 아들과 관의 딸을 결혼시키자고 했으나 마누는 어떻게 호랑이의 딸에게 자식에게 시집 보내냐고 말하지. 손번은 빡치고 손번의 부하 여몽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여색을 써서 관우를 사로잡고 손번은 관의 목을 베고 조조에게 보내지. 1년 뒤에 죽고 유비는 관우 복수 위해 오나라와 전쟁 준비. 장비는 매일 술 먹고 관을 패는데 부하들 장비가 절대 다 죽이네. 유비는 오나라랑 싸우다가 대패하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지. 제갈량은 유비 아들에게 북벌을 향한 출사표를 던지고 위나라와 전쟁 자신이 아끼던 유망주 마속에게 가정의 길목을 지키라고 지시. 마속은 제갈량 말대로 길목에 진을 치지 않았고 산 위로 올라가서 진을 치고 보위되고 마속의 패배로 인해 제갈량의 북벌은 실패하지. 제갈량은 자신이 아끼던 마속이지만 금기강을 위해 눈물을 머금고 마속을 참아지. 공병은 수차례 북벌을 제도했는데 별자리 보내고 죽는 걸 알게 되는데 일주일간 촛불 한 가지게 빌며 시비 난다 살 수 있는 기도를 하지. 위험하지만 날 위나라가 쳐들어와서 위안이 급한 맘에 기도하는 방문을 열자 촛불이 꺼지고 제갈량 사망. 사마이는 쿠데타를 일으켜 위나라의 정권을 잡고 사마이의 아들 사마 속과 총나라를 정벌하고 소마소의 아들 사마 영원 함께가 되지. 신나라로 이름을 바꾸고 나라도 정벌해서 신나라가 삼국통일. 1979년 10월 26일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죽였다.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국군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이 맡게 된다. 권력의 공개 기생자 계엄령을 선포 계엄사령관은 정승화 입군 참모총장. 비밀 조직 하나회가 있었는데 가입하면 빠른 진급 보장. 리더 전두환 친구 노태우 정승화 총장은 하나회를 견제하려고 전두환은 동해안 경비사령관으로 보내라 했으나 전두환은 하나회를 통해 이미 선보입. 전두환은 정승화 총장을 박정희 대통령 기사사건에 여기 있다는 명분으로 강제 체포하면서 동시에 대통령의 견제를 받으려 함. 한편 조합할 가능성이 있는 하나의 소속이 아닌 김직기 혁명단 전해주 특전사령관 정태한 수도경비사령관에게 해직하자. 세 장군을 모아두고 어떻게든 취하게 만들려고 시간을 끌었지만 정장이 납치됐던 전화를 본 그들은 모두 복귀한다. 출발했다 전두환은 육군본부에 전화해서 서울이 있을 때 마치 될 수 있다며 서로 군사 물리자고 하였고 그걸 믿은 육군본부 공수복귀 명령. 반란군은 그대로 서울 진입 국방부의 육군을 제압하고 군사 반란 성공. 저
계속 약해져가고 후금은 더 커져가며 나라 이름을 청나라로 바꾸고 조선에게 수차례 형제관계가 아닌 군신관계를 요구 조선은 화친을 배척하는 척화파와 화친을 주장하는 주화파로 다녔는데 인조는 척화파의 손을 들어주며 청나라와 전쟁 준비 1636년 12월 겨울에 청나라는 조선을 쳐들어왔고 조선은 성 안에 들어가 방어 준비를 했지만 청나라는 성들을 무시하고 지나쳐 오랜만에 바로 서울까지 오고 강화도로 가는 길목을 막고 생각보다 청나라가 빨리 와서 인조는 미쳐강화도로 대피하지 못하고 남한산성으로 들어가서 청화파와 주화파들이 파였고 70여 척이 견내량에 전박하였다는 것을 듣고 가보니 지세가 험악해 배를 운행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아군이 그들을 유인하니 외적들이 총출동하여 추격하기에 연산 앞바다로 끌어냈다 악인진을 쳐 길을 휘두르고 적선이 우리 배가 있는 것으로 오고 있단 것을 듣고 가보니 130이 넘는 배가 우릴 감쌌다
따라 장수들은 도망갈 궁리만 하였고 나는 앞으로 돌진하여 크고 작은 총총들을 쏘아대니 적이 감히 대들지 못했으나 적에게 둘러싸였고 병사들은 얼굴빛을 잃었고 나는 침착하게 타 이르며 여러 선수들을 돌아보니 물러나 먼 바다에 있으면서 관망만 할 뿐 나오지 않았다. 죽은 기묵함을 참수하고 싶었지만 내 배가 선두를 돌리면 여러 배들이 물러날 터이고 적선이 압박해와 낭패가 될 것이다. 즉시 저 여기를 세운이 아니와 기묵함의 배가 왔다니에게 아니야 네가 군법에 죽으려 하느냐 도망가면 어디서 살 것이냐 하니 급히 적선으로 돌입했다. 또 기묵함에게는 너는 당장 처형하고 싶지만 적세가 급하니 일단 봉을 세우라. 제가 교전의 팀으로 돌입하긴 할매도 속속이를 힘을 합쳐 적을 쏘았다. 중간대가 일시에 목을 치면 일제전쟁 대가 날아갔으며 다시 감히 우리 군에 접근 못했다. 선행이었다. 원수를 갚을 수만 있다면 한 몸 죽는다 한들 여한이 없을 것입니다. 이순신은 명나라의 진림과 함께 나가 흥격하여 적성이 배겨 적을 불태우고 외적을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죽였다. 도망갔는데 적을 함에 노행해서 추격하였다. 이순신은 힘을 다하여 싸우던 중 날아오는 총알이 가슴을 관통했다. 싸움이 급하다. 나의 죽음을 이만엔 그의 죽음을 알리지 않고 순신의 이름으로 싸움을 독려하니 군중에선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 적장들은 틈을 타서 달아났다. 이순신이 전사했단 소식을 들은 모든 진영에서는 마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듯 슬퍼하였다.